책상머리 공부가 전부이던 시절은 갔습니다. 직접 체험을 통해 오감으로 하는 공부, 느끼고 생각하는 공부야말로 진짜 공부겠죠? 이를 잘 실천하고 있다는 경기도 화성시의 한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여러 체험학습 중에서도 특히 이 수업에 아이들이 북적인다는데요. 저희가 체험학습장을 운영하면서 가장 인기 있는 그 체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클레이를 접목한 비누라는 게 아이들한테 호기심을 더 갖게 하고 그다음에 만들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그 촉감이라든지 두뇌 발달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말랑말랑한 클레이 비누를 조물조물 만지다 보면 원하는 모양이 짠! 갖가지 색은 식물성 오일과 천연 색소를 사용해 안전에도 문제 없습니다. 비누라는 게 그 아이들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유일하게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비누라는 거, 스스로 만든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틀에 있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만든다는 거에 더 그 즐거움을 갖고 열심히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동물부터 식물, 음식, 못 만들어내는 것이 없는 아이디어 개발품. 보기만 좋은 장난감이 아니라 비누 본연의 역할 또한 톡톡히 해낸다고 합니다. 특히 씻기 싫어하는 아이들의 청결 습관 기르기에도 도움이 된다고요.